천연 기념물 제179호, 우리나라 최대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 일대가 무허가 낚시터와 얌체 낚시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질 오염은 물론 여름을 나기 위해 날아든 철새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 둔치도 선악동강 편입니다. 강 바로 옆으로 무허가 낚시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벌써 수년째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생이 안 맞다 보니까 이제 내가 취한 고기를 이제 여기에 낚시를 잡아가지고 거기 운영을 했는데. 습지는 파괴된 지 오래고 녹조가 낀 물에서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곳곳에서는 죽은 물고기들이 발견되고 살아있는 물고기들도 수면 위로 떠올라 숨을 몰아쉬기 바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낚시터 안에 고인 썩은 물은 아무런 정화 작업도 거치지 않은 채 이런 호수를 통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했어도 몇 번을 했었지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제가 표준조치 이제 하려고 이제 행정 대차를 밟고 있고요. 미행시하면 이제 저희가 고발을 이제 하려고. 여름 철새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락생태공원과 맥도 주변은 얌체 낚시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풀은 어느새 길이 돼버렸고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도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지금 환경정리가 안 되고 안 되니까 여기만 계속 오염이 되는. 관리당국의 허술한 관리 속에 낙동강변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